다음에 또 말해줄게. 바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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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아니 나는 오늘 월드컵을 할까 생각하고는 있는데 괜찮은 월드컵이 있으면 추천 좀 해주세요. 아 현실에서는 하기 힘든 애니 속 행동 월드컵. 자 그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행동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전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쉽지. 이건 둘 다 쉬워요 솔직히. 예수님들. 자 평소에 못하는 것은 솔직히 나루토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딴 걸 떠나서 이렇게 뛸 땐 진짜 전용으로 뛴다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뛸 일이 나이 먹으면서 점수 없어진다는 것도 팩트입니다. 저는 이게 조금 더 어려우니까 어려운 걸 고르도록 할게요. 이거는 후자가 어렵습니다. 왠지 아세요? 호에는 실제로도 은근히 많이 쓰는 단어예요. 호에! 아, 여러분도 이렇게 평소에 쓰지 않나요? 저 헬스장에서 무거운 거 들 때 호에! 이거 하는데 진짜? 안녕 하들 법이 하기 힘든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게 호에는 그냥 진짜 귀여운 척 하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안녕 하살 법은 진짜 그 아는 새끼들끼리만 약간 세상에 제일 무서운 게 강요 오타쿠라고 ENTP 오타쿠라고 자신이 좋아하는 그런 걸 남에게 이렇게 빡세게 강요하라는 그런 뭔가가 있어. 모든 ENTP가 그렇다는 건 아닌데 이게 좀 더 어려울 것 같아요. 자 자 이건 전자입니다. 왜냐하면은 자 오른손의 흑염룡은요 여러분들 이제 흔히 말하는 것 중에 아싸가 인싸한테 점령당했다고 이제 인싸들도 다 써요. 아 씨발 오른손의 흑염룡이 지금 굼뚤굼뚤 거리는구만. 인싸들도 많이 씁니다. 허나 치수군 진짜 그건 너무한 것 같아. 이건 박쥐밖에 쓰지 않습니다 평소에. 이게 아니야. 이것을 저는 이제 샹 자세라고 합니다. 시옷 시옷. 아 여기 잘 집어줬습니다. 이게 자세가요. 이게 아니야. 전자가 조금 더 어렵습니다. 전자는 아까 말한 것처럼 인싸들도 다 씁니다. 근데 이제 후자를 쓰는 경우는 찐! 여러분들한테 잠깐 체험을 시켜드릴게요. 이것도 아! 저기 투수군 나 진짜 나한테 할 말이 너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다음에 또 말해줄게. 이게 조금 더 빡세요 제가 보기에는. 아 씨바 응? 뭐야 지금 그런 눈빛으로 날 보고 있는 거야? 제가 보기에는 후자가 좀 더 역겹지 않을까. 후자는 이상하게 당해본 적은 없는데 직접적으로 우정이한테 한 200번 당한 것 같아. 근데 나도 많이 쓰긴 해. 난이도가 있는데 고맨! 이게 1단계 2단계 고맨! 3단계 고맨! 친다 난다고래. 이거는 요즘 젊은 애들한테 난다고래 그러면은 고래가 나는 걸 찾아야 돼. 전자가 조금 더 말이 안 됩니다. 박쥐다 씨발 다음이요! 이거 두 개는 같이 쓸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어이 해왕군 나이스 보디다네 통! 하 저는 엉덩이 빼는 게 조금 더 역겨운 것 같습니다. 박쥐 쓰는 게 제일 역겨워요. 근데 이거 좋다. 왜 자꾸 그런 말 하세요! 이거 너무 마음에 드는데? 무리무리 많이 써봤는데 이건 많이 안 써봤어요. 그래서 요거 한번 하도록 할게요. 요것도 여러분 이어지는 겁니다. 이게 좀 더 박쥐 같아서 이게 조금 더 어려울 것 같아요. 둘 다 어렵진 않은데 참고로 후자 같은 경우는 제가 아바타 소개팅에서 제일 많이 하는 겁니다. 이제 후자 캐루나 이거는 저도 새로 배웠네요. 후자 캐루나! 이게 조금 더 어려울 것 같아요. 손가락으로 입 가리고 웃기 같은 경우는요 근데 요것보다 저는 더 센 걸 봤어요. 재원이가 그 보여줬던 거 있잖아. 이거 뭔지 알아 씨발? 어쨌든 요 둘 중에서는
어, 요게 조금 더 쉽지 않다는 거. 후자의 그림 설명이 너무 잘했어. 이 만화에서 중재한다는 것은요, 이 싸우고 있는 애들보다 내가 더 셀 때 할 수 있는 거거든? 이봐 이봐 이봐, 그만두라고. 이 녀석 지금 우리의 싸움을 방해한 거냐? 불만인가? 이 녀석 엄청난 기압. 진정한 싸움은 저 위에서 하자고 제군들. 뭔지 알아? 이런 느낌이야. 자, 저 이거 후자라고 가겠습니다. 전자는 그냥 오타크 취급할 수 있어. 막 후자야 기로나! 아 저 빙신 새끼 또 뭘 하냐. 가자 마무리 하자. 근데 중간에서 이봐 이봐 그만하라고 하면은 쳐맞아. 말리는 거 정석과 오타쿠 번호 알려드릴게요. 어이 어이 그만하라고. 진정한 승부는 정식 대결에서도 늦지 않아. 야야야야야 아 씨발 야 하지마 하지 말라고. 야 너도 하지마. 야 하지마. 야 아 하지마. 아 야 욕하지마. 야 아 왜 싸우는데 친구끼리. 아 이게 진짜예요. 네, 이건 이제 둘한테 쳐맞을 수 있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대부분 이거 전자라고 생각하겠죠? 근데 여러분 이것의 정답은 후자입니다. 왠지 아세요? 문화를 이해하신 분들은 이해했을 거예요. 전자는 이러고 있으면 뭐 하는 거야 이거 발로 차면 돼. 후자는요 안녕하세요 뻥! 뭐 하라는 거야? 몰라? 아, 야, 아, 이거 잘 봐, 얘들아. 이 안녕하세요 법이라고 여기서 이제 그 캐릭터가 나와가지고 이제 안녕하세요 법으로 인사를 하는 거야. 그러면은 너희들이 이제 받아가지고 어 그렇구나 하면서 그걸 안녕하세요 법을 계속 받아주는 것이지. 그래서 너는 이걸 해주고 나는 해가지고 서로 인사법을 받는 그런 어떤 독특한 인사법이에요. 요즘 인사들은 이거 다 안단 말이야. 그래서 강요를 하는 거. 내가 뭘 해야 되는 강요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콤비네이션이 있는 거잖아. 얘가 뭘 하면 내가 뭘 해줘야 되는 뭔가 있잖아. 얘는 그냥 얘 혼자 지랄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게 더 열같습니다. 자 이제 좀 센 게 나오기 시작해요. 저는 이거 후자를 가겠습니다. 왜냐 전자는 뭐 그렇다 치는데 후자는 심지어 이거 받아줘야 되는 사람들이 분노에 차있죠. 근데 저거를 한 손으로 이렇게 하면서 자신들을 무시하면서 말한다? 그러면은 그대로 2대1 맞짱이에요. 자 역겨운 거 두 개가 나왔어요. 이렇게 뭔가 미적지근 들적지근한 뭔가 멜랑콜리 이상한 뭔가 묘한 기를 풍기는 건요 진짜 좋아하는 사람 아니면은 무조건 죽여버릴 거예요. 이거 정말 열받습니다. 자, 저는 개인적으로 역시 후자로 가겠습니다. 아니 그림 표현 너무 잘했다 씨바. 이봐 그만하라고. 이거 굉장히 역겹기 때문에 저는 우승을. 아 힘들어. 너무 열심히 열 연기했더니 너무 힘듭니다. 아무튼 여러분 오늘의 교훈, 싸우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는 굳이 말리지 말고 경찰을 부르는 게 가장 좋습니다. 대한민국 법 안에서는요 그냥 내비둬도 서로 맞짱을 뜨지 않습니다. 유바!